학자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 유전자는 변한다. 그런데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고요? Choices. 우리들의 선택에 의하여 변한다. 여러분이 나는 이때까지 배운 거를 계속 뭐 하겠다? 리마인드 하겠다. 네. 나는 생각 안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강력하게 선택, 매 순간마다 어떻게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올 것인가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강력하게 이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선택하지도 않은 부정적인 생각이 쑥 들어와 버려요. 그런 때는 특히 더 선택하셔야 돼요. 자, 이 시간에는 그 선택의 대상 중에 제일 중요한 선택의 대상이 긍정적인 진선미, 그 사랑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선택이 제일 중요하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환경의 선택, 지금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뭐예요? 좋은 외부적 환경을 선택했습니다. 설악산. 예. 네. 바다가 있고, 그렇죠.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름다운 산.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을 선택했고, 참, 이 외부적 환경은 최고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환경도 여러분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까요? 예, 이게 미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그 일란성 쌍둥이를 봤습니다. 그렇죠? 이 일란성 쌍둥이는 외부적으로는 동일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외부적으로는 동일한 환경. 같은 집, 같은 음식, 네, 같은 엄마, 같은 물. 그런데 뭐가 달랐어요? 내부적, 내면적 선택이 달랐어요. 내면적 선택이 달랐어요. 얘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선택을 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했다. 얘는, 아니,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예. 네. 엄마가 그때 아파서 그랬지. 우리 엄마는 우리를 아주 사랑해. 라는 그 생각의 변화. 하나로도 일란성 쌍둥이 부모로부터 똑같은 유전자를 타고 났을지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이 쌍둥이는 얘는 무엇을 선택하고 얘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쌍둥이라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이 쌍둥이는 점점 다르게 보여요. 어릴 때, 천진난만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뭐예요? 똑같아! 그런데 이 생각이 달라지면서, 예, 네.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렇죠. 의견의 차이가 생기고, 그래서 다투고, 이러면서 그 어떤 생각을 어떤 쌍둥이가 선택했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유전자가 변하면 성격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모습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쁘지려면 무슨 생각해야 돼요? 이쁜 생각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자꾸 미워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결국 그 모습도 어떻게 심술궂은 모습으로 변해요. 네. 외모도 변합니다. 네. 내면에 따라서 변해요. 그만큼 이 유전자는 유전자의 변화,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이 내면의 환경, 내 마음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외부적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산돼지하고 집돼지하고 본래 같은 것까요? 다른 것까요? 네? 본래는 같은 동물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산돼지하고 집돼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네. 뭐가 달라져서 달라졌게? 환경이 달라져서 그래요. 네. 환경이 달라지면, 그래서, 산돼지가 집돼지로 되는 것을 가축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산돼지들은, 몸집도 날렵하게 생겼어요. 집돼지들은 뭐예요? 네. 걷는 것도 뒤뚱뒤뚱 해요. 그래서, 그래서 집에서 운동도 안 하고, 집에서 주는,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하면, 산돼지가 집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 집돼지도 산돼지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집돼지를 어떻게? 산으로 보내. 그러면 산돼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1년만 지나면 이 돼지들은 새끼를 3개월마다 낳아요. 그래서 3세대, 1세대가 지나면 좀 더 산돼지 같은 새끼들이 나오고 그 다음 세대는 뭐예요? 더 산돼지 같고 그 다음에 3대째 되면 뭐예요? 완전 산돼지예요. 집돼지 흔적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외부적 환경에 따라서도 유전자에, 그렇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시간에 아주 재밌는 걸 봤습니다. 뭘 보셨냐면, 자, 암컷 물고기가 뭐가 된다고요? 수컷으로 변해요, 세상에. 예. 네. 예. 네. 그럼 얘들은 무엇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외부적 환경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같은 바닷물 속이야. 자기들이 태어났고 자기들이 이때까지 계속 살아왔던 그 외부적 환경은 똑같아요. 외부적 환경에 아무 변화가 없어. 또 내면에도 별로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들, 암컷, 수컷은 다른 동물처럼 무슨 실제로 암컷, 수컷이 직접 교미를 한다든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미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은 어떻게 그 알에다가 정자만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컷, 수컷이 직접 무슨 접촉을 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물고기들은 아무런 외부적 환경에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내면적으로도 수컷이 어디 갔냐 이런 거 생각 안 해, 암컷들이. 왜? 서로 직접 교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암컷 한 마리가 수컷이 되죠? 자,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나타내냐면, 아무런 환경의 변화가 없어도, 즉, 외부적 환경이나 내면적으로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무엇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건 누구의 필요일까? 그렇죠? 네, 물고기들은 필요를 몰라. 이 생태계가 자기들을 멸종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런 거를 다 알고 있는 존재가 있는 것 같아. 그 존재가 환경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유전자를, 그 암컷 한 마리의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수컷으로 만들어줘요. 이야, 그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암컷, 수컷, 개들은 몰라. 누군가가 관심이 있어. 그렇죠? 자, 그것처럼, 여러분.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 요즘 코끼리에 뭐가 없어요? 상아가 자꾸 없어지고 있대요. 예. 요즘 코끼리에 상아가 없는 이유. 아프리카 코끼리는 이런 긴 상아가 특징이에요. 예. 상아는 필요해요. 엄니로 먹이를 차고, 뭐, 땅을 팔 때도 그렇고, 나무를 이렇게, 치우고, 덤불을 치우고, 먹는 거 찾는 데도 필요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사용되는 상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렇게 상아 없잖아요. 근데 최근 상아 없는, 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하,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다. 그 유전자군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아를 생산해서 상아를 자꾸 이렇게 길게 뻗어 나오게 자라게 하는 그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가 어떻게 돼버렸다? 꺼져버렸다. 그래서 상아를 안 만들어내. 이유가 뭐게? 사는 동네, 먹는 먹이, 서식지, 그 환경은, 외부적 환경은 꼭 같아요. 변하지 않았어. 근데 같은 지역에 계속 서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상아 안 나와. 왜 그럴까요? 그 과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면 1980년대는 약 100만 마리 이르던 아프리카 코끼리는 현재 100만 마리나 되던 아프리카 코끼리가 이제는 40만 마리밖에 안 남았어. 더 늘어야 되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네, 이 상아 때문에 사람들이 코끼리를 죽여요. 그래서 요즘 법적으로 코끼리를 죽이지 못하게 돼 있죠. 밀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싼 값에 팔리는 상아를 얻기 위해 밀렵이 자행됐기 때문이다. 그러면 밀렵이라는 것은 이제 코끼리를 총으로 죽이는 건데, 그거하고 상아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총소리가 나서 코끼리 가족이, 예? 25마리 가족이 막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막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인원 점검을 해보니까 그 가족 중에 제일 큰 덩치의 수컷 상아가 어떻게, 제일 크고 잘생긴 상아가 있는 힘센 코끼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한참 후에 그 본래 장소로 돌아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수컷 코끼리가 피 흘리고 죽고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잘려져 나갔어? 상아가 없어. 그 코끼리들은 지능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사람들이 총을 쏘아서 죽이고, 무엇을 잘라가? 상아를 잘라가는구나. 그런 일이 한두 번이라 하죠. 그래서 코끼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상아가 크고 멋있을수록 어떻게? 사람들이 죽이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안 죽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특히 암컷 코끼리들이 자기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새끼는, 내 새끼는 뭐가 없으면 좋겠다?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상아가 없어서 코끼리 같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안 죽는 게 낫지. 그 생각. 그 생각이, 네. 생각이, 엄마 코끼리의 그 생각이 그 엄마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아 만드는 유전자를 어떻게? 껐어. 엄마가 껐어요? 엄마는 유전자, 유자도 모른다니까? 그럼 유전자는 어떻게 꺼졌게? 이 물고기의 유전자는 어떻게 켜졌게? 유전자가 켜지고 끄는 것은 무엇과 결부되어 있습니까? 생기와. 그렇죠? 그 생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마 코끼리, 예. 또 그렇고, 그러면 코끼리는, 엄마 코끼리는 그 상아 유전자를 끄는 방법도 모르고 유전자라는 게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일은 안 해요.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겨도 여러분이 그 T세포에 꺼진 유전자를 여러분이 자신이 켤 수는 뭐예요? 없어요. 뭐가 와야 돼? 생기가 와야 돼. 그렇게 됐어. 그래서 우리는 선택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 코끼리가 내 새끼는, 내가 앞으로 새끼를 낳는다면은 내 새끼에게는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라는 선택. 그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뉴사 센터에 이번에 오신 이유는 암이 낫는 것을 어떻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에이, 뭐 아무렇게는 되라지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렇게 강력하고 확실한 선택을 하지 않으신 분이 여기 오실 리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선택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을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를 확실히 해야 돼? Remind. 예. 이거를 계속, 그래. 모든 질병은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다. 왜? 왜? 유전자는 변하기 때문이다. 유전자는 무엇으로 변하더라? 생기로 변하고. 그런데 그 생기는 나의 무엇에 달려있다? 선택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머릿속에서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게 필요하다. 그것은 확실하고 강력한 선택. 그래서 병, 뉴스타트 센터에 오긴 왔는데 안 낳는 선택은 어떤 거예요? 자꾸 그런 긍정적인, 그렇죠, 진짜 진리, 이거를 자꾸 리마인드, 자꾸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기분 나쁜 생각만 자꾸 여기서 돌려. 그러면 기는, 생기는 계속 어떻게 막히는 거죠. 그러면 날 수가 없어요. 유전자가 회복될 수가 없어. 그래서 자, 그래서 정말 이 코끼리들도 이 내면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살을 만드는 중요한 유전자군이 켜질 수도 있고 어떻게 꺼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면 얼마나 중요한, 아주 확실한 영향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의 생각이, 그 선택이, 또는 긍정적인 선택이 유전자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거는 제가 다음에 아주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이 자, 여기 이제 또 보시면 아주 놀라운 사진이 있어요. 여기, 여기 엄마 쥐입니다. 엄마 쥐. 예, 엄마 쥐고, 요것도 엄마 쥐고. 그래서 요 엄마 쥐는 새끼들을 낳아가지고 이 새끼들을 참 사랑해요. 그래서 젖을 먹이고 핥아주고 계속 핥아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품에 품어주고, 그래서 이 새끼를 아주 잘 돌봐요. 그런데 이 엄마지는 어떻게 된 판인지 새끼 젖만 먹이고서는 그냥 팽개쳐버려. 안 안아줘, 품지 않아, 핥아주지도 않아. 여러분, 이 새끼들의 건강 상태가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여러분. 자, 이 엄마 쥐 품에 안긴 이 새끼들은, 우리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구나. 를 느끼죠. 그렇죠. 얘들은 사랑이란 것을 느낄까, 못 느낄까? 못 느껴요. 네. 그래서 이 새끼쥐들의 피를 뽑아서 유전자 상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면역력, 그렇죠?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거의 다 꺼져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잘, 병 잘 걸리고, 그래서 잘 죽어버려요. 근데 여기 엄마 품에 안겨있는 이 쥐들은 유전자가 활발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또 무슨 실험을 해봤게? 그러면 이 엄마하고 이 엄마를 어떻게 해? 새끼는 그대로 놔놓고 바꿔치기 해보자 했더니 이 건강상태가 유전자가 많이 꺼져서 건강상태가 나쁘던 새끼지들이 어떻게 됐게? 더 건강해졌어. 이 건강하던 새끼들이 이 엄마가 오니까 어떻게? 건강상태가 나빠졌어. 먹는 건 꼭 같아. 크, 이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병이,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쁜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에 어떻게 되지 마시기를 오늘 아침 했잖아요.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무슨 생각으로 꽉 채우시라? 네, 긍정적인 생각, 희망적인 생각. 유전자는 변해. 이 환경 얼마나 좋아.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도록 나는 선택해. 그래서 그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선택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하게 선택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자,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긍정적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그거를, 아!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못 깨달으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도움을 청구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만약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다면 그 순간순간 어떻게 나를 부정적인 생각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가든 안 가든 그것보다는 그런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왜? 그것은 나의 뭐예요? 나의 유전자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생기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계속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생각에 우리들의 그 생각에 유전자가 반응한다는 그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유전자라는 것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 유전자 지도에 대해서 잠깐 배웠습니다. 그렇죠? 유전자 지도. 그 여기 나타나 있는 기사를 읽어보면 자, 미국 국립 인간 게놈 연구소의 프란시스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빨리 거의 완성됐다며 됐다며 한때 누구만이 볼 수 있었던
예, 신, 하나님만이 볼 수 있었던, 읽어볼 수 있었던, 무슨 책? 생명의 책을 인간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요게 재밌는 말은, 읽는 유전자를 뭐예요? 읽는다는 말입니다. 유전자를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유전자는 뭐라는 말입니까? 읽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글자지. 좀 생각을 좀 하세요. 네. 그러니까 유전자는 글자예요. 그게 글자는 글자인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글자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글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뜻을 나타내는 수단은 두 가지예요. 그렇죠? 말하는 거하고 어떻게? 말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는 누군가의 뜻을 나타내고 있어. 그 뜻을 나타내는 글자라.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이 유전자는 누군가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의 뜻이라고? 신, 예. 네. 하나님만이 읽을 수 있었던 글자. 왜?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낸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전자는 하나님이 만든 뭐예요? 글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는 누구의 뜻이 나타나 있다? 예. 우리 인간을 만든 신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유전자다, 이 말이에요. 그 글자로서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17번 염색체의 맨 꼭대기에 있는 유전자가 P53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네. P53 유전자는 뭐 하는 유전자냐? 어떤 단백질을 생산하는데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다. 그래서 이 종양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암이지. 암이 암 억제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암, 그래서 어떤 그 세포가 암 세포로 변하려고 그럴 때 변하지 마. 정상 세포로 계속 유지해. 그래서 암 세포로 억제하려고 하는, 암세포로 변질되려고 하는 세포를 어떻게, 암세포로 가지 않도록 억제해주는 물질. 또는, 암세포를 어떻게,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가. 이런 거 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종양 억제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건강한 정상 세포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이 유전자가 글자인데 이 글자를 읽어보면 그 뜻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이 암 걸리지 않게 해줄 거야. 그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암 걸리지 않으려거든 몸만 받아들여 생기를 받아들여.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내가 이 유전자에서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는 것을 생산해가지고 이 세포가 암세포로 가지 변하지 않도록 해줄게. 라는 뜻이야. 그 뜻을 읽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여기 이제 보면, 브라카1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BRCA1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는, 이 물질은 무슨 물질이냐면,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어떻게 억제해주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생기를 잘 받아서, 이 BRCA1이라는 물질을 부지런히 생산해내면, 여러분의 유방세포는 암세포로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신의 어떤 뜻이에요? 내가, 네가 유방암에 걸리지 않도록 다 해놨다. 그건 왜 그래요?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거죠. 네. 야, 저기서 박수가 아주 폭발적으로 탁하는데 지금 그 번쩍 깨달음을 제가 느낄 수 있어. 그렇죠. 유전자 팍 켜지는 순간이에요. 바로 이것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제가 철학적,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과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그러면 과학하고는 별개의 것인 줄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과학적이에요. 왜? 이것이 우리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뭐예요? 에너지야, 사랑이라는 것이. 예,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여기에 신단항포병, 우리 현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도 여기 있군요. 그러니까 콩팥을 어떻게 단항, 단은 마늘 다짜고 낭은 뭐예요? 주머니. 그렇죠? 그래서 콩팥을 많은 주머니로 만들어주는 유전자. 그러니까 그 이 유전자가 꺼지면 무슨 병에 걸려? 신단항신에 걸린다. 그러니까 내가 이 유전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단항신이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췌장암이 뭐냐. 이 DPCA4라는 물질이 생산이 되어야만 췌장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려고 그럴 때, 그거를 막아주는 물질이에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생기를 받아서 이 유전자가 잘 켜져서, 예, 네, DPCA4라는 물질을 잘 생산해낸다면, 췌장암에 걸리지 않도록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예, 네, 이거를 이제 쫙 읽어보니까, 내가 너의 건강을 어떻게 책임질게. 너는 뭐만 해라? 선택만 해라. 무슨 선택을 해라? 진선미만 선택을 해라. 사랑을 선택해라. 미워하는 것보다 용서를 선택하고. 그렇죠. 네. 부정적인 것보다 뭐예요?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고. 네.
올바른 선택만 해. 네. 선택만.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이런 놀라운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든 부정적인 선택을 생각하든 미워하든 사랑하든 그거는 우리의 몸의 건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잖아. 여러분.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배워보면요. 우리 조상님들이 임신 중에 뭐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태교. 태교. 예. 네. 그래서 임신 중에도 애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사랑해야 돼. 애기야, 잘 잤냐? 응? 너무 세게 차지 마. 엄마가 깜짝깜짝 놀래. 우리 귀염둥이. 예. 네. 이렇게 만져주고 그러면 그게 애기에게 전달이 됩니다. 어떻게 전달이 될까? 그거는 제가 예?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전달되게 돼 있어. 나의 생각이 내 애기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 예? 이렇게 돼 있어. 뭐, 나의 생각이 내 유전자에도 전달되어야 안 돼요. 됐죠? 그러면 내 몸, 아기가 지금 내 몸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 몸의 일부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기한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이 자폐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국에 이 자폐아란 게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요즘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원래 미국에 자폐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깜짝 놀랐어요. TV를 보다가. 애착 이불이란 게 있나요? 애착 이불? 아시는구나. 애착 이불은 뭐예요? 네. 애들이 애착을 가지고 이걸 놓질 않아요. 꼭 붙잡고, 항상 뭐요? 이렇게 문질러고. 왜 그럴까요? 그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첫 딸을 낳았거든요. 첫 딸 낳았는데, 미국식으로 기르자. 미국식으로 기르면 어떻게 기르는 거예요? 딴 방이야. 애기 방 있고 우리 방하고 달라. 네. 우리는 엄마하고 애기하고 뭐요? 같이 잤잖아.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이 애착이불이란 걸 본 일도 들은 일도 없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요, 그 당시에 제가 미국을 가니까 소아과 병동에 가면 애들이 3살, 4살 먹은 애들이 뭐요? 이러고 있어, 이불을. 그래서 때가 묻어가지고 시커매도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들이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애기 안 볼 때 잘라요, 입으로. 그래서 자꾸 작게 만들어. 나중에는 손수건만 하게 해요, 저 애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미국 애들이 그렇게 그런 게 많은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제가 이제 첫 딸을 낳아가지고, 미국식으로 그렇게 이제 키우자고, 키우다 보니까, 아이, 얘가, 예? 담요 있잖아요, 담요. 담요도, 이거, 얘가 침을 못 치고, 이거를 어디를 데려가도 안 나요. 더럽다고 놔놓고 가자, 아? 제가 어떻게 생각할게? 아이고, 얘는 어릴 때부터 이상하구나. 이게 뭔가 크게 이상하구나. 그래서 제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이야, 이거 애가 정신 이상이구나.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푹 걸려서 이렇게 기운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병원에 간호사들이
아, 딱탈리, 왜 그러냐? 무슨 힘든 일이 있냐? 걱정되는 일이 있냐?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말을 해보래. 근데 저는 우리 딸이 정신 이상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창피했어. 근데 이제 미국 간호사들이 참, 그때 우리의 지위는 병원에서 지위는 인턴이에요. 인턴하고 간호사들은 뭐요? 아주 친해야 돼. 손발이 착착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호사들하고 친해. 근데 간호사들이 닥터리 제발 얘기를 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기가 팍 죽어가지고 우리 딸이 태어났는데 이러고 있어. 그러더니 간호사들이 깔깔 웃는 거야.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가? 소아병동으로 데리고 가. 보니까 자식들이 전부 이러고 있어. 우리 딸도 정상이야. 미국서는 정상이야. 그래서 그런 거를 한국에서는 애착이불이라는 표현을 단어를 쓰지만 미국서는 그거를 주로 담요거든요. 담요. Security blanket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안전하게 해주는 안전 담요야. 왜? 엄마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따로따로 방 쓰니까, 엄마 없을 땐 뭐요? 불안하니까 그거라도 의지하려고. 왜? 그게 엄마 역할을 해주거든. 그게 자기를 덮어주고. 응? 이게 엄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은 한국식으로 키워야 되겠다. 응? 그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미국식으로 키우기 시작해서 그 애착 이불이라는 게 등장한 것 같아요. 야,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애기들이 많이 혼자 있어. 애기 방에. 네. 그리고 임신 중에도 엄마 사랑을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엄마가 회사 나가야 돼. 출근해야 된다고. 애기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애기 놔버리면 또 뭐예요? 맡겨놓고 또 가. 그러니까 애기들 유전자가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엄마하고도 그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을 나누어야 될 엄마로부터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인간 대 인간으로 교류를 하는 걸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눈꼴 맞춰요, 안 맞춰요? 안 맞춰요. 자기 혼자. 이게 자폐예요. 그 이 사랑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왜 암에 걸렸냐? 여러분 유전자들을 별로 안 사랑해서 그래요. 네. 뭐가 더 중요했어? 내 일이 더 중요했고 성공이 더 중요했고 그래서 내 유전자를 그냥 팽개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을 줄여야 돼. 네. 그래서 막 건강에 좋지 않은 줄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막 라면 같은 거 막 처먹고 애기는 안에서 울상이야. 괴로워 죽겠어. 좀 건강식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해? 지금 빨리 논문을 써야 돼. 지금 빨리 어떻게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돼. 이런 게 더 급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애기들이 사랑을 못 받아서 지금 굉장한 문제점이 되고 있어요.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의 유전자를 잘 돌보지를 뭐예요?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이때부터 이제 다시 사랑을 배워서 회복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강력하게 선택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참 이 생각을 바꾸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유전자를 다 읽어보면 결국 이 수많은 유전자가 있을지라도 결국은 무슨 뜻이 나타나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입니다. 그게 유전자 글자가 나타내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게 염색체죠, 그렇죠? 네. 이 염색체는 뭐 덩어리라 그랬습니까? 뭐 뭉치? 실 뭉치. 이 실이 뭐라 그랬습니까? 실이 유전자예요. 이 실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확대해서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줄이 지금 제가 제 손에 가지고 있는 이 유전자 모형은 줄이 한 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 유전자, 실제 유전자 모형, 어? 부서졌어. 그래서 이제 줄이 두 개인데, 이 줄 두 줄 사이에 이 색깔로 치면 노란색 물질,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 네 가지 물질이 두 줄 사이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딱딱 끼어 맞춰져 있어. 좀 유식하게 말하면 조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의 구조는 조립식 구조예요. 아시겠죠? 조립식 구조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조립식 구조의 장점이 뭐예요? 망가진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전체를 다 조립식이 아니면 어떻게? 한 군데 망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 전체를 다 버려야 돼. 그런데 조립식이면 망가진 부분, 변질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그 부분만 딱 떼고 그 다음에 부속품, 세부속품을 갖다 어떻게? 끼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망가져도 변질돼도 원상복귀하기가 어떻게? 아주 쉽게 돼 있어. 박수! 예. 그래서 이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암세포도 그 유전자가 변질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유전자가 변질이 되어 있는 유전자가 다시 본래 정상적인 형태로 돌아가면 암세포가 무슨 세포가 되게? 정상세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응. 네.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여기 보세요. 과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한 놀라운 현상. DNA 회복. DNA 회복입니다. 자, 요게 이제 유전자의 정상적으로 조립이 된 형태입니다. 딱딱 조립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여기 그 뭔가가 아주 발암 물질, 나쁜 물질이 와서 쳐서 때려가지고 이 DNA가 찌그러졌어요. 그렇죠? 찌그러지고 어떻게 됐어요?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찌그러져서 그리고 이 조립도 지금 분리가 돼서요. 이런 게 생기면 이런 유전자 회복 물질,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유전자 복구 효소라 그럽니다. 복구 효소가 세 가지 종류예요. 그 이 소방관 아저씨 역할을 하는 이 복구 효소가
아, 자, 검열을 해보고, 아, 여기 얘가 찌그러졌구나. 그러면 이 소방관 아저씨는 뭐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아구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아구가. 왜 아구가 지금 뭐 하게? 잘라먹어버려요. 예, 네, 망가진 거. 망가진 부속품을 잘라먹으면 두 번째 복구효소 아저씨가 이 부속품을 딱 가지고 옵니다. 기똥차게 돼 있죠? 예. 네. 가지고 와서 이 소방관 아저씨가 잘라먹은 이 공간에다가 딱 끼워 맞춥니다. 끼워 맞춰요. 끼워 맞추고 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복구효소가 이 마무리공 아저씨예요. 실하고 바늘하고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쫙 해서 꼬매고 나면 유전자는 완전히 정상 유전자로 복구 회복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소방관 아저씨를 만들어내는 유전자도 있고, 그 다음에 수리공 아저씨, 부속품을 갖다가 끼워주는 수리공 아저씨를 만드는 유전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느질 해서 딱 끼워 맞추는 완전히 완제품을 만드는 마무리공 아저씨, 이 다 복구효소라 그래요. 유전자가 손상됐을 때 복구해주는 물질, 유전자 복구효소라고 그래. 이 세 가지 복구효소들이 잘 생산이 되면 여러분의 세포, 암세포도 다시 어떻게 정상세포로 쫙 돌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복구효소가 잘 생산되기 위해서는 이 복구효소들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잘 이 복구물질들을 잘 생산을 하려면 그 유전자들이 결국은 뭘 받으면 돼? 생기지.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생기만 알면 끝나버려요. 왜? 네. 그래서 생기만 받으면 여러분, 이 복구효소들이, 예? 소방관 아저씨, 수리공 아저씨, 마무리공 아저씨, 잘 많이 생산되어가지고 와서, 싹, 이거 망가진 유전자를 찾아내가지고 잘라먹어버리면 거기다가 다시 새 부속품 가서 끼워놓고 바느질 딱 해버리고, 그러면 다 유전자가 정상화 되게 되어 있으니까, 암은 유전자로 말미암아 생기로 말미암아 자연 치유가 되게 되어 있다. 아, 이 말이에요. 이야, 이거. 이거를 복음이라 그래요. 네. 생기를 받으면 돼. 네. 자, 그래서 글자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거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이렇게 이제 조립이 되어 있는데, 자. 글자는 조립이에요. 그렇죠? 응? 특히 우리 한글은, 예? 이, 그 다음에요? 상, 은, 조립이 되어 있죠. 시옷하고, 아하고, 이응하고, 조립이 되어 있죠. 이게 조립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 자, 그러면 이 글자라는 것은, 뭐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그렇죠? 이 상자를, 여러분,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 이 형이 앞에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아에다가 시옷이 오면, 이 상구가 어떻게 돼버려요? 이 악구가 돼버려. 이 상구 그러면 괜찮잖아요. 근데 앗구가 되면 어떻게? 어떤 놈이 될까? 이상한 머저리가 돼버려. 글자는 뭐가 중요하다?
배열 순서가 중요하다. 배열 순서.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컴퓨터 글자는 뭐하고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네? 1하고 뭐예요? 0이야. 컴퓨터는 글자 1하고 0 두 개 가지고 모든 뜻을 다 표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이 두 개, 0이 두 개,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그 뜻이 있어. 그 다음에, 이거하고, 1, 0, 1, 0은 뜻이 같아요, 달라요? 이거하고, 이 뜻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0, 0, 1, 1. 다 다르죠? 똑같은 1 두 개, 0 두 개라도, 어떤 순서로 이 1과 0이 배열되어 있냐에 따라서 뜻이 다르죠. 그렇죠. 유전자 글자도 똑같습니다. 컴퓨터는 두 글자. 그럼 이 유전자는 네 글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되었냐 하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보면, 줄이 있고, 이 줄에도 흰색 부분이 있고, 갈색 부분이 있고, 흰색, 갈색. 여기에다가 이 줄 한 토막 줄이 딱딱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서로 붙어서. 그래서 긴 줄을 만들고 있는데, 그 두 줄 사이에 이 네 가지 색깔의 물질, 이 물질을 염기라고 합니다. 염기. 염기 한번 해보세요. 염기. 네 종류의 염기예요. 네 종류의 염기가 두 개씩 어떻게 딱딱 조립이 되어 있는데 이 염기에 뭐가 중요할까? 배열 순서에 따라서 뜻이 달라요. 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 한 토막에 염기가 한 개씩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돼요. 자, 한 토막의 줄에 여기에 염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염기가 네 종류인데 이 노란색 염기를 아데닌이라고 부르고 빨간색을 티민, 구아닌, 시토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ATGC라는 네 종류의 염기가 어떤 순서로 조립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유전자 글자가 달라져. 뜻이 달라져. 다 이 글자예요. 컴퓨터 전문가들은 우리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꺼내서 이렇게 확대경으로 봐봐야 우리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101100밖에 안 보여. 그런데 컴퓨터 전문가들은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네. 우리 눈에는 유전자를 꺼내서 이렇게 보면 ATGC 뭐 이런 것밖에 안 보이는데 유전자 전문가들은 뭐예요? 아, 이건 무슨 유전자야? 그 뜻을 하는 거예요. 글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글자를 DNA 글자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줄 한 토막 이것에 염기가 한 개씩 붙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줄과 한 토막의 줄과 염기가 붙어 있는 이것을 DN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DNA로 부르면 안 돼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유전자라는 것은 DNA들이 네 종류의 DNA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조립되어 있는 것을 유전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야 정확해요. 그런데 편의상 유전자가 다 DNA로 조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전자를 그냥 DNA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네 종류의 DNA가
DNA, 이 DNA가 뭐냐 하면, 과학자들 조사를 해보니까, 이 한 DNA, 예를 들어 빨간색 DNA는, 예를 들어서 글자로 치면 T다. 그 다음에 노란색은 H다. 파란색 DNA는 E다. 그러면 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글자 세 개가 모여가지고 무슨 단어가 되더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점점 길어져. 그렇죠. DNA 숫자에서 이렇게 아주 길게 되면 단어가 아주 길게 돼서 결국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문장이 되는 거예요. 문장. 그렇죠. 문장. 그래서 문장이 모이면 뭐가 돼? 책이 돼. 자, 그래서 이 유전자는 문장에 해당하는데, 이 문장에 해당하는 유전자가 많이 모여서 뭉치가 되면 뭐예요? 염색체. 그래서 염색체는 책이야. 그렇죠? 유전자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이 DNA 한 개 한 개는 글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포 안에는 23개의 염색체가 있다는 것은 우리 세포 안에 23권의 뭐예요? 책이 있다. 그 23권의 책은 뭐를 보여준다? 아, 생명 정보가 들어있다라고 그래요. 그럼 생명 정보란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책이지. 그러니까 건강하게 생명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에이,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다 돌봐주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기, 그 사랑을 보내서 우리 유전자를 어떻게 해? 네, 24시간 매 순간마다 돌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 와, 이 사랑이. 자, 그래서 여러분, 글자는 무엇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까? 뜻에 따라서 또는 나의 뭐 생각에 따라서 바뀔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편지를 하나 썼는데, 예, 써놓고 아직 안 붙였어. 그리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 부분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 그럼 뜻이 바뀌면 컴퓨터 들어가서 다시 어떻게 다시 글자를 바꾸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이게 하나님이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예. 와, 여러분, 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글자라는 것은 여러분, 이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왜 그래요?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 글자를 읽어야 돼. 그렇죠? 읽어야 무슨 유전자인지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고대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속에서 뭔가를 하나 중요한 걸 꺼내는데 그게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가 기록이 되는데 그거 읽느라고 고고학자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걸 다 읽어냈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기록된 글자도 드디어 해독해냈다. 그래서 그 미국 그 학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만이 읽을 수 있었던 유전자 글자를 이제 우리 인간도 해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돼서 글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글자라는 것은
우발적으로 자연적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까?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어떻게 반드시 애를 써서 만들어야만 돼요. 그래야만 존재해요. 우리 대한민국도 세종대왕께서 그 훈민정음을 그렇게 애를 써서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무슨 글자 쓰고 있게? 네, 중국 글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은 아주 우수한 글자예요. 그래서 그 한글 글자 득택에도 우리가 디지털 강국이, 우리 한국 글자는 디지털식이야. 중국 글자는 디지털화 할 수가 없는, 좀, 예, 그런 글자죠. 그래서 중국에도, 여러분, 50 몇 개의 그 소수민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글자가 있는 소수민족은 확실히 아직도 정체성이 살아있고, 글자가 없은 아무도, 조상들이 아무도 안 만들었던 소수민족들은 자꾸 한족에 흡수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우리는 이 글자가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도 글자라면 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글자라면, 유전자가 글자라면 우리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고, 그 말은 뭐예요? 진화론적으로 생긴 게 아니다. 이 말이. 다, 어떻게, 만들어야만 존재하는 글자, 그 만드신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 확실히 유전자가 글자라는 것만 알아도 우리는 진화된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본래부터 어떻게 인간으로 창조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 예,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전자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 글자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뜻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글자가 달라질 수, 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여러분 뇌라는 그릇 속에 부디 좋은 뜻, 좋은 생각을 담아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 모든 뜻 중에 최고의 뜻은 무엇이게? 사랑이죠. 진선, 선한 뜻, 진실된 뜻, 아름다운 뜻. 그것이 내 마음 속에 사랑을 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 이게 과학적이에요. 종교적으로 제가 종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전자 차원에 오면 저는 종교와 과학은 유전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에서도 그 하나님은 무엇이다 그랬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사랑과 과학이 만나는 지점이 여러분의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랑의 마음을, 그 뜻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여러분의 선택하신 대로 변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몸 안에 놀라운 치유가, 치료가 아닌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와!